해외소관 대장경의 대 배틀! 자, 어느덧 2015년 1월도 벌써 다 가고 있어요. 네, 1월이 네. 다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새해 1월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올해 1월도 괜찮았죠? 어, 1월달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뭐, 네. 뭐 제가 또 대상도 받고 아, 맞아. 뭐, 대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와, 하고. 뭐. 대상 받다 지금 깝치시는. 아니, 여기 왜 올라와있지? 여기 올라와있어. 네. 어. 네. 그거 대상도 분족해봐도 지금. 아, 그래,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재밌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태형 형님 뭐, 어땠어요? 저는 1월달. 하. 스키 많이 글쎄요. 탔다고. 네, 아, 제가 그, 이번에 스키 에이트라고, 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약간. 스키보다는 되게 짧은 인라인 느낌 나는 그게 있는데 짧은 스키 네 그거 오. 하는데 저 허벅지가 터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아, 뭐, 그, 말벅지 되겠네 어. 네 그거 운동 대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키가 또 가격이 또 만만치 않게 또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그닥 뭐 재밌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대조성환 씨도 1월 달에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이번에 나, 새해 돼가지고 아 난 늘 바쁘지요 아, 저는 늘 바빠서. 제가 바쁜 적 엄청 나다니까요. 바쁜 적 엄청 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아니, 바쁘니까 그러지. 1월달이 네. 다 가면서 또 이 그 데베틀의 제작진분들께서 신경 써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 아십니까? 네, 어떤 거죠? 바로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맨날 제 의자가 더 작아가지고 막 의자에다 뭐 깔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의자의 맞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맨날 대두성아님 저보다 키 크다고 하시던데 앉은 키 나보다 작으시군요. 맞아요. 그러면 다리가 긴 거지. 난 롱다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이 대장형의 그 모습은 항상 잘못된 여러분들 어긋난 거였습니다. 여기 의자에다가 항상 방석을 4개씩 깔고 있었어.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괜찮아 내가 더 잘생겼으면 네, 됐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네, 여러분들 저희 이 대회들은 네. 저희 둘만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배틀건 둠을 다 계속 같이 하고 해줍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야 너 뭐라는 거야 빨리 키 얘기를 넘겨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우 씨와 나연 씨 모셔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우 씨 네 야 오늘은 뭐 이렇게 털이 좀 주된 그런 특집 포인트가 봐요 네, 네 겨울을 맞이해서 오늘 하는 게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 없습니다. 아, 그래요? 솜사탕인데? 네. 아, 하지만 아. 솜사탕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얘기를 받아주지 않네요. 냉정하시네요. 아니, 아까부터 여기서 뭐가 뭐 둥실둥실 떠다니길래 이게 뭐지, 네. 뭐지 했는데 이 털이더라고요. 네, 이게 털은 달려있는데 그렇게 그닥 따뜻해 보이진 않네요. 맞습니다. 네, 네 추실 것 같아요. 들어오네요. 하지만 네. 지윤 씨의 의상보다 네. 혹 더욱더 화려한 오늘 의상을 보여주시는 나연 씨. 오늘의 컨셉은 미러볼인가요? 네, 살아있는 미러볼이죠. 나는 네. 아까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 쿠킹 오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 줄 알았어. 쿠킹 오일에 이렇게 샌드위치 쌓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한 곳으로만 이렇게 가네요. 맞아요. 미러볼 쪽으로. 노린 건가요 오늘? 저는 끝나고 클럽 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월요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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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씨도 이거 잘 태워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제가 오늘 나연 씨 의상도 돋보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팀워크도 아주 돈독해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연승 중이잖아요. 그죠? 아 맞다. 안심하지 아. 마세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단순한 게임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동안 졌던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게임은 좀 약간 복잡하고 뭐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고. 네. 네. 아 과연. 자 이제 대배틀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배틀은 대도서관 팀, 대정령 팀으로 팀을 나눠서 네. 대결을 하는 기본 이 틀은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패배한 팀은 대결에서 패배한 팀은 안대를 쓰고 두 개의 미스터리 박스 속에 손을 넣고 1분간 만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저, 맞습니다. 저 네. 미스터리 박스죠. 저 실크 가운 밑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고 지는 팀은 저기다 손을 막 넣고선 1분 동안 주물럭주물럭 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바로는 기분 더럽습니다. 꼭 이겨야 돼요. 네, 네. 저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데베틀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구 보지 마시고 데베틀의 채널 보지 마시죠. 아, 오늘 축구하는 날이야? 네, 지금 축구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늘 데베틀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축구 잘 안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여성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는 승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이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뉴스만 보세요, 스포츠 뉴스만. 네, 네. 데베틀은 저희가 이렇게 네? 주절주절 떨드는 거 이게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네. 오늘 주절주절 떠들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좀 파이팅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템포를 유지하지 않으면 저희가 힘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이가 오늘 배가 고프니까 더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침이 더 튀어가지고 여기가 부식되고 있어요. 여기 저기 색깔이 원래 네, 다 까만색이 아니라 하얘졌어요. 네, 이게 맨날 말하면서 이 침 튀어가지고 이렇게 닦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의 게임이 뭔가요? 네, 오늘의 대결할 게임은 자, 저희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다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게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VCR 보여주세요. 아, 캔디 크러쉬 사과! 캔디 크러쉬 사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게임 하면서 BGM이 가장 귀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게 스마트폰 앱 중에서 이런 게임으로서는 가장 원조격의 게임이에요. 이런 유의 게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원조고 지금 외국에서도 특히나 인기가 많고. 네, 저도 이게 말씀 듣기 전에는 이게 원조인지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난이도 꽤 어렵죠. 네. 해보셨어요, 지우 씨? 네, 연습 많이 했는데. 아, 평소에도 원래 해주시고. 네, 평소에도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저 뭐 주문이 사탕, 뭐 봉지 캔디,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 아이템, 뭐 저것도. 막 자기가 의도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뭐 네 개 이상 뭐 이렇게 깨부수면 줄무늬 사탕도 나와서 뭐 네. 라인을 다 빠개버린다던가 뭐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아, 네. 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빠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여자들 게임이라서 여자분들이 네.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굉장히 불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연습을 안 해왔습니다. 오늘은 다현 씨와 지우 씨를 믿습니다. 맞아요. 아, 두 분이 원래 평소 실력도 있으니까요. 네. 어디는 캔디 크러쉬사가 오늘 배도 고픈데 네. 저 캔디 보니까 아, 오늘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배 떨어지나요 지금?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미치겠어요 지금. 배 떨어지죠? 네. 네. 아, 나현 씨랑 그 지우 씨는 뭐 방송 시작 전에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못 먹었어요. 아, 다 같이 못 먹었구나. 네, 아, 그래요? 네. 아, 또 여성분들이 또 단 걸 더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 시간이 또 저녁 먹을 시간인데 한번 캔디 크러쉬사가 보시면서 침 콜딱콜딱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대결 방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지우 씨, 나연 씨, 대두서관, 저 이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3판 2선승제로 라운드마다 팀별에 최고 점수를 채택을 해서 승패를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한 게임당 한 번씩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 세 번.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저희가 1부에 사전 게임을 한 판을 합니다. 어. 그리고 거기서 가장 최고점을 기록한 1인이 2부에서 본격 대결 때 아이템을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아, 이거 뭐 아이템 한 번 쓰면 거의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게임들은 아이템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좋죠. 아, 완전 좋은 거죠? 네. 이거 아이템 따는 사람이 그럼 거의 이기는 건 다름없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1부 때 정말 정말 잘해야 되겠죠. 아, 이게 시범 게임도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네. 사전 게임은 먼저 레벨 27에서 네.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뭐 레벨 27 혹시 연습을 좀 해보셨나요? 일단 넘어가야지 되니까 27을 해보긴 네. 했는데 많이는 못 해봤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이게 막 벽이 막고 있고 그러니까 네. 막 쪼꼬리시 막고 있어서 쪼꼬리 막 번식을 하고 바이러스처럼 이게 맞아 스테이지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혀있고선 막 그러면 뭐 어떤 거는 막 깨부셔야 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마치 퍼즐 요소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아, 이 게임 오늘 쉽지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전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늘 게임은요 100% 점수로만 하는 거죠? 네, 그럼 점수 목표 점수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뭐 별을 땄느냐 안 땄느냐 그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나온 점수만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순서는 먼저 지우 씨부터. 아, 지우 씨부터. 네. 네, 어허, 지우 씨 여기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이 이거 굉장히 네. 부담이 많이 돼요. 지우 씨가 좀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2연패에서 3연패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맞아요. 네. 에이, 설마 오늘 도 질까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나왔습니다, 마성의 음악. 네. 힐링, 네, 힐링과 또 몽환을 한꺼번에 해주는 음악이죠. 네,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게임 자체도 중독성이 있는데. 아, 네. 네. 27스테이지로 가셔야 돼요. 이게 또, 아, 부엉이가, 이것도 한참 내려가야 돼요. 부엉이가 저 보고 싶어서 갑자기 나타났나 그러니까, 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이걸 수동으로 내려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 제가 이 방법밖에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제작진분들한테 좀 이게 밑에 옆에다 스크롤바 같은 거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설마 유저분들이 이 많은 스테이지를 다 깰까라는 아. 생각을 역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27스테이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 화이팅! 이겨내! 망해라! 지금 이거 이기면 아이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끈 라인에 U자로 돼 있는 회색이 네. 저걸 또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줄무늬 사탕. 아, 네. 저걸 깨부수면 뭐 플러스 점수가 있나요? 네, 또 줄무늬 사탕이에요. 와, 줄무늬 사탕으로 저게 라인을 다 밀어버릴 수가 있죠. 아, 좋아요. 잘하고 있네요. 나연 씨 어떤가요? 지금 저거 플레이하면 보니까 이길 그렇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초를 먹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나이스! 아, 좋아요, 컨버! 네, 이거 밑에 좋습니다.
지금. 밑에 얘 두 개 다시 같이 찍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거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000점 넘어갔어요. 아니 생각한 만큼 크지 않았어요. 네. 이건 저 오! 저 어 커버. 네, 커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만점 돌파했어요. 네, 여기 봉지 사탕도 나왔어요. 네, 봉지 사탕도 나왔어요. 27 되게 많이 연습하셨나 봐요. 그렇죠? 레벨 27을. 27을 다 걸었네. 야. 27 스테이지에다가 모든 걸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걸 거예요. 그렇지. 아직 시간은 22초 남은 상황에서 벌써 13,000. 네, 여기 말 13,000점 돌아갔어요. 나 지금 배고파 가지고 발음이 안 돼. 무슨 사탕을 다 흡수해. 무슨 당이 떨어져서요. 많이 먹어야 돼요. 아, 저 사탕이 윤기 나는 게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지금 너무 식탐을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저 초록색이 저 윤기가 너무 좋아. 네, 네,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대두서관님께서 식탐이 워낙 강하셔서 막 네. 국밥을 먹은 다음에 고기 이제 먹어야지. 네, 그러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아, 분이에요, 진짜. 진짜 많이 먹어요. 정영이는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네? 어, 19,000점! 우와, 이거 제발, 제발! 2만점 돌파! 좋아요! 이거죠, 그렇죠! 야, 이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요! 지금 점수 계속 올라가요.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25,000점? 25,500점! 진짜 대단합니다. 야, 이거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점수일까요? 네, 만족합니다. 살짝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우리 팀에는 초고손 나연 씨가 있습니다. 네, 아, 눈부셔. 아, 태양권. 네, 저. 저 옷이 인간 미러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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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옷 때문에 견제도 못하겠어, 상대방들이. 제가 방해 공작 하려고 이걸 입고 왔어요, 일부러. 아, 보면 안 돼요. 시야 강탈. 그러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떨리는데, 아, 어떡하지? 긴장 풀고 열심히 네. 해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핫도그가 먹고 싶네요. 쿠킹 오일에 싸가지고. 네. 아, 저보고. 핫도그가 지금. 전제 듣지 말고. 네. 어떻게 집중하세요. 아, 아니, 아니, 웃지 마시고. 네, 아, 근데 아까보다 벽돌 깨는 속도가 월등히 더 빠릅니다, 지금. 어, 네, 회색 벽돌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깨고 있어요. 뭐, 나쁘진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우씨? 훨씬 더 잘해요. 생각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으로 손이 떨려요, 이거 하면서. 와, 천재야, 천재. 이 정도면 네. 달인이야. 대회 나가도 되겠어. 와, 캔디 크러시다가 완전 프로게이머시네. 아니, 이거 의외로 연습을 좀 해왔는데요? 와, 멋지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와. 이게 플러스를 많이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와. 저게 시간을 플러스 시켜주는 그렇죠. 건가요? 아. 캔디 크러셔네, 캔디 크러셔. 저 플러스, 완전. 그럼 시간이 플러스 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 건가요? 나연 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답변 안 해도 돼요. 게임에 집중하세요. 이게. 이겨야 돼요. 어, 시간이 진짜 늘어나네. 자, 벌써 15,000점, 벌써 2만점 다 돼가요. 어? 우리가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우씨? 아,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급하게 돼요. 성질 급한 한국인. 저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성질 급한 한국인. 자,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21,900점. 네, 좀 말 좀 하면서. 저 말 좀 하세요. 저 헐레벌떡 뛰면서 플레이 하셔야 돼요, 지금. 어, 지금 어떻게 완전 급하게 게임 하셔야 돼요. 시간이 다시 늘어났어요, 20초. 아니. 저 오늘 하나 안 끝날 것 같아요. 46,000점. 46,000! 아니, 뭐야? 뭐예요? 뭐예요? 요 정도 됐다 싶으면 47,000! 자, 이거 뭐야, 이거? 5만 점이 다 나가고 네.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요 정도 됐다 싶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핸들 보십시오! 네. 아, 이것이 바로 황제 크러셔! 나연 씨입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지우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지우 씨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처음에서 네. 제가 불리해요. 아, 그렇죠. 안 보여. 네. 엄청나다. 나연 씨가 진짜 실전에 강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는데요? 그쵸, 실전에 강한 우리 나연 씨 무시하지 말라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캔디 크러쉬. 아니, 시간이 또 늘어났어요. 아, 이거 뭐 혼자 다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거 10초로 다시 늘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 정도로 할까요? 아니, 해볼까요? 해봐요.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네. 끝날 때까지. 네, 이거 점수는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아니, 이거 시간이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껍질 캔디 만들었고요. 아마 이게 네. 많이 깨트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껍질이? 네, 세 개씩 세 개씩 말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법을 하면.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플레이가 되는 아니, 거예요. 25,000점. 네? 잠깐만. 끝났어요. 네. 아, 끝났어요? 네. 아직 안 네. 끝났는데? 7만 점 넘겠는데? 뭔가 계속 나와요. 뭐야, 이게? 아, 플러스 5를 깨면 네.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아, 계속. 시간은 끝났고 점수가 아, 계속 올라가고 7만 점. 아, 7만. 됐네요. 헐. 세상에나. 그러면 마법소사. 72,540점입니다. 72,540점. 네. 자, 이거는. 네, 이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끝났어. 오늘까지 대배틀 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방송해도 되겠는데 뭐. 에, 아니 그 아니죠. 아니 상대방 분이지만 제가 참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너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 또 대도성아 씨가 약간의 그 의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끔 가다가 평소에는 게임을 못하는 이미지지만 네. 그 약간의 그 뭔가 운으로 네, 점수가 많이 나올 때 있는데 좀 오늘 그런 거 한번 노려보셔야죠. 그렇죠. 야 이거. 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대정형 씨부터 한번 가도록 할까요? 아, 그냥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럼 먼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또 나연 씨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기 때문에 네, 대수성아 씨가 점수를 못 넘기면 저는 그냥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대정형 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해라.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또 이거 너무 또 열심히 하지 말아요, 축제 사자. 네, 네. 아 근데 저는 원래 퍼즐류 게임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 네, 시작했나요? 네. 아니 남도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어요, 혼자서. 말 못 걸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혼자 했어. 견제를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지?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그렇죠. 버벅대고 있어요. 아, 거기 옆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5초 플러스 있고. 이거 긴장감 없게 해. 아니 긴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혜이가 2만 점 못 넘으면 네. 2만 점 깎기로. 네?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컬러 폭탄도 생겼어요. 도넛같이 생긴 게 좋은 거예요. 컬러 폭탄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만들었어요. 야 너 컬러 폭탄 어떻게 만들었어? 몰라요. 뭐 5개를 모으면은 네 생기는 거예요. 뭐야 뭐 3만 점이 넘었어? 왜 막 저. 아니 너 어떻게 3만 점이 넘었냐? 이상하다. 아 지금 말도 안 되게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우 씨보다 지금 점수 더 늦게 나온 거죠? 저 아까 되게 잘하지 않았어? 약간 2만 5천 점 되게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예. 지우 씨. 이상하다. 엄청 못하시네요. 이거 완전 기기 탓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지금 갑자기 왜 가만히 계시다 장비 탓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예? 연습 안 하셨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뭘 잘해요? 저 지금 이거 뭐 어디로 해야 되니? 아 이게 컬러 폭탄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컬러 폭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네? 그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기도를 올리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아 주기도문 외웠구나. 네. 아 나 불교 나는 주 진짜 불교예요? 컬러 폭탄은 같은 색을 5개를 연결하면 아 5개 연결하면 생기는군요. 손가락이 막 움직이시나 봐요. 근데 저 왜 그냥 계속 이게 생기지? 63,000원인데? 아니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 이거 뭐 나연 씨 뭐 이 핸드폰에다 너 이거 해봤지 너? 연습 안 했다고 하면서 집에서 열불나게 했구만. 아, 아니에요 사탕이 날 좋아하나 봐. 야 이거 말이 안 돼. 우리 이거 바꿔서 해봐요. 됐다 줄 사탕! 뭐야 넘어왔어. 77,000점이야. 봉지 사탕! 그렇죠. 야 이것도 집에서 몰래 연습하고 온 각이야 이거. 안 하는 척 하신 거네요. 아니야 이거 게임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게 쉽게 만들어놨나 봐요. 아니 지금 지우시는 건 뭐가 되냐고 25,000점 나왔는데 지금. 아 그러네. 25,000점 나오면 지우시는 뭐가 됩니까 지금. 이거 좀 연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네.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뇨. 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시고 그러세요? 아 이제부터 처음 하면 안 되겠어요. 아싸 주사탕. 아 이거 또 10초가 남았는데 85,000점. 아 주사탕 만들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주사탕이 생기는구나. 아하. 어떻게 하면 주사탕 생기는 거야? 그 잠시만요. 이거 주사탕 만드는 환경이 4개 이상? 네 4개 이상인데 4개 이상이 없네요. 플러스 1은 어쩔 때 생기는 거죠? 몰라요. 그냥 저거 기도를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왜 나 계속 안 끝나? 시간 초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래 5초를 먹고 있으니까 지금 초가 늘어나서 안 끝나고 10만 점 넘어갔어. 폭탄 두 개나 생겼어요. 나 10만 점 넘어갔는데? 야 살살해 너.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혼자 게임하러 나오셨어. 너가 이거 매너 있는 사람이야. 22초까지 들어갔잖아 지금. 아니 나 왜 안 끝나냐고. 난 그냥 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난 혼자 눈에... 게임을 5분 정도 하고 있어요. 아 연습 다 하고 왔고 막 연습 다 하고 왔어. 아니 난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 쓰레기야. 야, 너 혼자 하면서 다 하고 오고. 아니야 형 나 진짜 너 늘어났어요. 혼자 방송 다 할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원샷 받으려고. 그래 열심히. 원샷 받으려고 지금. 나 이거 작가님 저 이거 어떡하죠? 왜? 이게 그 인터넷 BJ들의 의외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외성이 아닌데 저 20만 점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20초 남았고요. 난리 났습니다 네. 지금. 내가 다른 의미에서 의외성이 역시 게임 천재. 본능적으로 게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정이 형, 네가 게임을 다 망치고 있어! 지금 방송을! 지금 아니, 나 아직도 시간이 30초야! 야, 죽어! 죽어! 빨리! 야, 이거 나 혼자 1분 시간 다 먹고 있어! 이거 어떡하죠? 지루해. 지금 10분째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됐나? 이건 아니. 사전 게임인데요. 야, 네. 20만 점 넘었어요. 저 뭐 게임 안 하고 집에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혼자도 되겠네. 저 우리 그 2부의 3판 2선생을 그냥 단판으로. 나 그러니까. 단판으로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트림한 거야, 지금? 캔디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 이게 흡수가 그러니까. 쩍쩍 되네, 이게. 지금 트림을 해고 있어요. 아, 역시 포도당이 이게 흡수가 잘 된다니까. 아, 칼라포탄이 또 나왔어요. 네, 이게 계속 나오네요. 저 어떻게 터뜨리죠? 칼라포탄은 그냥 움직이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오. 네, 그 다음에 나 일부러 시간 안 먹어야 되겠다. 네. 아씨, 이게 시간이 계속 나와요. 아, 이게 가끔 운이 이렇게 좋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 대정령의 인생 게임인데 오늘 다 인생 게임이 나온 건데 그게 오늘 나온 거죠. 오늘 모든 운을 다 쓰셨어요. 네, 지금 네. 모든 운을 다 쓴 거예요. 나 2015년 운을. 네. 오늘 그냥 로또를 살 걸. 아, 이게. 저 뭐야? 드디어 끝났어요. 아, 드디어 끝났네요. 자, 과연 목표 점수를 넘을 수 있을까요? 와. 넘을 수 없으면 대형이 진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25만 3천. 아, 25만 3,820점. 여러분들 보셨죠? 인생을 착하게 사신다면 이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원래 사실은 정혜가 복권을 샀다면 오늘이 맞는 각이었는데 지금이가 다 쓴 거죠. 다 쓴 거였어요. 네, 이제 네. 끝났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대두성아 씨도 이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필사를 다해서 한번 이 게임 역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0만 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40만 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네,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시작. 와, 화이팅. 네. 참고로 자, 팁을 드리자면 네. 컬러 폭탄이랑 뭐 줄무늬 캔디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콤보가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훨씬 많이 오르죠. 네. 되게 좋아요. 일단 캔디를 4개 이상 한꺼번에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4개 이상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저거보다 한 번에 가지고. 바로 쓰세요, 폭탄. 그렇죠. 줄무늬랑 같이. 줄무늬랑 교체해서 바로. 아, 대박이네요, 지금! 아, 이거 뭔가요! 아, 이거 뭔가요! 어, 좋아요! 나왔어! 나왔어! 아, 어, 잠깐!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 저 강 나왔어요? 강 나왔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역전강 나왔어요? 적군한테 네. 이런 거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어, 잠깐만, 이거. 어, 잠깐만, 됐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거를 안 먹고 있거든요. 네. 아, 알려주지 마요. 잠깐만요. 네, 아, 이거. 시간이 늘도록. 네, 맞아요. 시간 늘도록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진짜 갑자기. 아, 이게. 좋은 게 안 나와. 야, 오늘의 야. 게임도 그 여성분들이 잘하는 게임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외로 잘하네요. 네. 오늘도 MC 둘이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17,000 넘어갔고. 아, 이거 지금 각이 안 나와. 날씨 지금 좋아요? 지금 저분 잘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우리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반응 속도가 좀 이상해, 게임기가. 이게 우리, 우리 쪽이 좀 기계가 이상하긴 하네. 잠깐만요. 아, 이거 뭐지? 아, 어디 갔어? 고수는 기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껍질 사탕도 나왔는데 지금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지금 이거 뭐죠? 역전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건 점수인가요? 근데 나 점수 몇 점이지?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점수 몇 점이? 22,000점. 아, 그래? 그거밖에 안 됐어? 한참 아직 멀었어. 나 지금 아까 전에 분위기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멀었어? 아, 잠깐만. 형 아직 갑자기 더 비죠. 자, 껍데기. 좋아요. 굿. 2부에서는 기기를 바꿔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 기기를 좀 바꿔줘야겠어요. 뭐야 이거. 대박인가요? 지금 이거 뭐야? 좋아. 33,000점. 역전인가요? 역전했나요? 끝났어요. 아, 진짜? 아, 끝났어? 끝났어요. 진짜 그 이 정도의 점수 차이면 그 기기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 2분 30초 만에 끝났네요. 네. 버려, 이제. 야, 그만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제가 1등이네요? 네. 대정령 1등! 아, 자. 우리 그냥 1-3으로 하죠. 아니, 지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점수 차이가 났지? 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기기가 좀 이상한가? 믿을 자, 수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뭐 기기 뭐 문제가 있었든 말든 뭐 이것도 사실 복불복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템을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와.
아니 지우 씨. 네. 난 지우 씨가 처음 했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여기서 이제 지 중에서 제일 못하네요. 지우 씨 그 시작할 때만 해도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니까. 네.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넘치셨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의외성이 있었네요. 자 하지만 아직은 본격 대결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서 이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잠시 후에 2부에서 본격 대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배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레이에서 이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해주세요. 둘째, 휴대폰 속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주세요. 셋째, 대배틀 태그를 달고 업로드해주시면 끝! 쉽죠? 채택된 분들에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박수관 대전의 대배틀! 다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아주 파이팅해. 난 지금 유리한 상태거든.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기기 자체에 뭔가 분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그래서 네. 본격적인 게임에서 아마 저희 쪽 팀을 잘 봐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네, 이게 기기 문제가 아니죠. 그쵸, 네, 그쵸. 날씨가 봐도 기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실력이었어요. 이게 터치감이 안 좋아. 반응이 느려요. 어, 맞아요. 에이, 무슨. 확실합니다. 자, 아무튼 자 2부가 말씀에 따라서 자 본격 대결 펼쳐지겠는데요. 네. 본격 대결은 캔디 크러쉬 사과에서 두 팀이 번갈아서 순차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한 명씩. 그리고, 네, 3판 2선승제로 라운드마다 팀별 최고 점수를 채택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부터는요, 아까처럼 그게 쉬운 스테이지들이 아니에요. 중간에 네. 막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아주 장애물도 많고, 맞아요. 아주 어려운 스테이지들을 몇 개 골라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레벨 84에서 하게 됩니다. 아, 갑자기 확 뛰었네요. 아까 27이었는데 84 네. 스테이지면은 또 훨씬 더 어려운 스테이지겠죠. 네, 84는 참 제가 싫어하는 숫자인데 네. 어떻게 84가 나왔네요. 그렇죠. 너 IQ 숫자 아니야. 네. 네. 예전에 그 온게임넷에서 모 프로그램을 하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84가 나왔었죠. 뭐 그거는 뭐 전문적인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IQ가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 EQ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누가 하나요? 우리 나연 씨부터 하죠. 아, 저부터 나연 씨부터요? 네, 네, 나연 씨부터. 우리가 왠지 먼저 하니까 네. 좀 불리한 느낌이야. 네, 근데 요거를 네. 기계를 바꿨는데 있어요. 또 주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연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핸드폰도 80살이죠? 바꿨어요, 지금. 바꿨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감이 이상할 겁니다. 그럴까요, 과연? 자, 그러면 네 준비해 주시고요. 84 네. 스테이지.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아, 네. 아 아이템 여기서 아이템을 쓰실 단 한 번만 쓸 수 있어. 아니 두 번째 게임에서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출발. 자, 어렵죠. 보세요. 벌써 칸부터가 좁고요. 이게 뭐야? 그다음에 중간에 뭐 저 전선처럼 생긴 것들이 이게 있는데. 뭐죠? 포장 뭐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아니 나연 씨 여기 안 해봤어요? 레코드판. 네. 아니 해봤는데 레코드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솔직히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저 막고 있는 저 일단 스테이지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가 좁아가지고. 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장애물이 아니라 아예 저렇게 없네 뚫려 있네. 보세요 아까 27 스테이지는 목표 점수가 26만 점이었는데 이번 스테이지는 목표 점수가 5만 3천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 점수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네. 네. 야 이게 오 만점 돌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오 꽤 합니다. 네. 아, 얼굴 화색이 돋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보다 잘한다는 느낌이 딱 받았나봐요. 얼굴이 갑자기 기뻐졌어요. 심각했는데. 네. 벌써 안정을 찾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캔디 크러쉬는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를 보면서 지금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아, 그거는 우리 네 명 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됩니다. 것은요. 원래 매니아 분들도 매니아 분들이지만 아직 뭐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초보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게임을 또 접하시게 그렇죠. 되면 그것으로서 저희가 또 사명을 다한 거니까요. 네, 네. 맞아요. 자, 지금 저 이제 말 그만해야 되나 봐요. 네, 아, 잘 안 보여요. 엄청 보여요. 집중하고 계시네요. 큰일 났어요. 네. 안경이라도 쓰시죠. 25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안 돼? 아니야 25초면 긴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초를 먹고 싶은데 초가 안 아까 먹어서. 같지 않죠? 이게 벌써 플러스 5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먹을 수가 없네.
초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많이 쓰죠. 몽수 있던 건데. 어디 한번 봅시다. 안 돼, 안 돼. 잦은 실수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떡해. 오케이. 5, 안 돼. 4, 3, 2, 1, 제로. 끝. 없어요? 뭐 없어? 2만점, 2만점이 안 됐습니다. 아, 넘었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회는 많거든요. 아쉽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점수는요 22,840점. 어떻습니까, 지우 씨? 이 정도면. 잘하셨네요. 네, 아 잘한 네. 건가요? 아, 지금 네. 못한다고 해요. 나에게 안심을 줘, 나에게. 자 그럼 네. 이제 지우 씨 순서죠. 네, 맞습니다. 지우 씨 한번 해보셔야죠. 지우 씨가 또 뭔가 네, 또 보여줄 겁니다. 제 손만 닿으면 기기들이 이상해져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손을. 과연. 아, 진짜 여기서 만약에 이 기기로 점수가 많이 나오면 진짜 기기 탓인데. 맞아요. 자, 그래도 지우 씨. 않을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아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발요, 제발요. 네. 와, 나이스. 저 위에 게 4개 통으로 맞았어요. 좋습니다. 맵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좋아요. 오호 테이스트 떴어요. 테이스트 뭐야 이거 처음부터 스위티 떴어요. 막 터트리는데? 아 제가 손에 로션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미끄러졌었군요 아까 전에. 네 역시 기계를 바꾸니까 나왔다. 와 좋아. 이거 진짜 기계 뭐 잘 생각하자. 기계 문제가 있었네. 잘 되고 진짜,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기계 문제 있네. 이거 기계네 이거. 지금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아니 제작진 분들 이거 휴대폰을 제대로 준비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만점까지 벌써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의심되는데 의심. 좋아. 오 좋아. 그렇지 스위티 또 떴어요. 아니면 저 계정이 나연 씨 계정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금 아니 나연 씨 계정에 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지금 없어. 똑같아. 기계는 없어, 똑같아. 좋아요. 나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아직도 45초 남았는데 지금 만점 거의 다 됐어요. 안 돼. 됐습니다. 나 갑자기 지우 씨가 잘하니까 배고파졌어요. 아, 그렇죠. 네. 여태까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기쁜 나머지 배고픈 거 몰랐는데 나도 아까 배고파 가지고 힘이 없어요. 아, 우리도 그것 좀 뭐 다른 그 프로그램들처럼 여기다가 뭐 먹을 것 좀 놓고 합시다. 우리 팀. 맞아요. 맞아요. 켜낭처럼. 그래. 생방송 반 켜낭. 배고파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네, 치킨 놓고 막. 네. 오, 좋다. 지금 완전 넘었어요. 네. 18초 남았는데. 참 지우 씨. 근데 옮길 수 있는 캔디가 저 너무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스테이지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렇지. 9초 남았어요. 9초 남았는데. 저 5초짜리. 그렇지. 나이스. 다시 10초로 늘었습니다. 또 5초짜리 또 나왔다. 지금 계속 못 먹는다. 그렇지. 나이스. 또 10초로 늘었어요. 됐다. 만사점. 대박! 나이스 멀티볼! 칼라볼! 칼라볼 좋아요. 26,000점! 27,000점! 됐습니다! 지우씨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좋아, 이거 됐어! 역시 기기 문제였어! 근데 너무 점수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아쉽네요. 뭐야? 27,980점! 이거 좀 그런데. 좋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누군가요? 기가 막히네요. 당신입니다. 저요? 네. 네. 제가. 한번 화이팅! 이겨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 연습했지?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네. 자 그럼 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였어요? 과연 한지우 씨가 지금 달성한 27,980점을 태정이 형이 넘을 수 있을지? 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죠? 그렇죠? 잘하세요. 저 이거 쉽지 않죠? 이번 판 좁아요. 병목 현상이 있는 판입니다. 중간에 좁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무랑 캔디랑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 고무도 움직여지더라고요. 나 큰일이다. 아예 안 보여. 안 보이죠? 어렵습니다, 이번 판. 1080점. 지금 매우 놀라운 점수가 지금 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나 아까 운이었나 봐요? 네, 아까의 너의 인생 게임이 아까 전에 한번 터졌던 거야. 연습 게임에서요. 진짜 복권 샀어야 됐나 봐요. 그렇죠, 연습 게임에서. 날씨 미안해요. 본 게임이 아닌 연습 아니, 게임에서. 아니, 지금 뭐가 있는데 안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4,000점 됐습니다. 뭐 어디 괜찮아요. 어디 있는데요? 초만 먹으면 지나갔습니다. 와. 자, 거의 그 스마트폰 여럿이서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다 침 튀지 말아주실래요? 아니, 스마트폰이 제 손보다 더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먹어주고. 그렇죠. 있다. 오, 그래도 지금 5,000점.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아요? 네. 아니에요. 20초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지금 과연 만 점이 넘을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4개. 그렇지. 3개. 어렵죠. 4개. 오, 그렇죠. 됐어. 10초. 같이, 같이. 근데 10초 남았는데? 자, 이렇게. 그렇죠. 뭐지? 8초. 7. 6. 괜찮아요. 네. 5. 4. 3. 2. 빨리 끝나. 1. 6,400. 6,970. 잠깐만, 몇 점입니까? 8,600. 700. 8,700점. 야. 이거. 좋습니다. 핸드폰 문제입니다. 그쵸. 핸드폰 문제입니다. 이거. 내놔요. 우리가 왜요? 양보했는데. 안돼. 이거 왜요? 양보했는데. 맞아. 아니 핸드폰 문제 없어요. 똑같아. 가위바위보해. 아 잠깐만 이거 나까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벌써 승패가 벌써 한 판은 났는데 뭘 해요? 아니 뭘 뭐 아니 나 모르지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쪽이 이겼어요. 왜냐면 최고점이 네. 네. 지금 지윤 씨가 제일 높아서. 아 최고점으로 하는 거였죠? 아 그렇습니다. 야 최고점으로. 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이거 폰 갖기. 아. 아, 저 이거 우리 가위바위보 해요. 네. 아, 아이템이 있으니까. 아이템 써보고. 아, 맞아, 맞아. 아이템 써보고 하자. 아이템 써보고 하자. 하셨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두 번째. 좋아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3판 2선승제니까 네. 두 번째 판 제가 아이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좋습니다. 이 폰 쓰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 레벨 94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우 씨 먼저 하세요. 아, 저 제가 그럴까요? 네. 방금 전에 나연 씨가 먼저 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죠. 네. 네, 레벨 94입니다. 지우 씨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네. 게임 여신으로서 다시 한번 등극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어떡해. 캔디 크러쉬 사과 걸로서. 네, 갑니다. 힘들다. 네, 못한다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네. 자, 출발합니다. 이거 진짜 핸드폰. 이번 스테이지는 저 밑에 좋다. 초콜릿이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마치 바이러스 같은 놈들이어서 점점 증식합니다, 저렇게. 진짜다. 네. 초콜릿이 되게 증식하기 때문에 엄청 싫다. 어머.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와 저거 어떻게 없애? 저걸 다시 깨부숴 줘야 돼요. 저걸 다 없애길 수만 있다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 라인업 세기 아니면 좀 힘들겠다. 네. 아이템 쓰는 게 아니면.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시네. 네. 이거 진짜 핸드폰 문제예요. 아니에요. 절대 들려주지 않을 거예요. 폰빨이시네, 폰빨. 30초 남았습니다. 6,100점이고요. 조심. 아니. 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 하지만 5초짜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다 보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안 보이지 않아요. 네. 안 보이. 천천히 15초 남았는데요. 보이지 않아요. 안 돼. 망해감. 안 돼. 이래서 처음 하면 안 돼. 이 소리가 좀 너무 싫어요. 5초짜리. 시간 망해감. 나이스. 10초로 눌렀어요. 오른쪽 위. 어디야? 오른쪽 위에. 천천히 해야 돼요. 오른쪽 위. 살려줘.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하단. 아, 녹색. 보라색. 오른쪽 아래. 역전했어. 오른쪽 아래 보라색. 몇 점이죠? 9,600점. 9,660점. 좋았어. 아니 이번엔 갑자기 왜 이렇게 못했어요? 처음에서요. 좋았어. 처음 하는 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팀의 비장의 무기니까 이번에는 나연 씨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야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네 이게. 이게 나름의 좀 어떤 뭐 운빨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처음에. 운이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지. 이상하네 이거. 처음에 배치가 좀 좋으면은 시작이 좋더라고요. 네. 아, 재밌네요. 근데 이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맛깔스러워요. 네. 뽁뽁뽁. 중독성 있게. 네. 확실히 근데... 인기 있는 게임이 왜 인기 있는 게임인지는 알겠네요. 네. 사탕 입에 넣고 녹여 먹고 싶다. 네. 자 출발하시죠. 나연 씨. 네. 어서 출발해 주시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네. 자 초콜릿이 증식되고 있어요. 초콜릿을 없애는데. 그렇죠. 네. 아이고. 조금씩. 아이고. 슬금슬금. 자 지금. 굉장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이지 않죠, 이제? 아니에요. 보여요. 왜 그러세요? 보이나요? 보입니다. 저 검은 것끼리도 터집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실험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콜릿이 계속 생기네요. 저 큰일 났어. 네. 없죠. 안 보입니다, 이제. 어떡해. 이거죠. 괜찮아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나도 같이 봐드릴게요. 네. 도와줘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자,
오른쪽에 빨간색. 증식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맞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거기다 벽을 쌓아. 도와주면 안 잘한다, 돼요. 초콜릿. 오른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노란색. 네. 초콜릿 쌓아, 뒤덮어라. 벽을 쌓아. 6초가 맞는데요. 3,540초. 오른쪽에 3초, 초록색. 2, 1. 좋아요! 야! 잠깐만, 몇 점이지? 몇 점이지? 4,720점! 좋습니다! 이거 진짜 기계 문제야! 말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바로 아이템, 아니요, 저죠. 먼저. 제가 바로 네. 아이템 써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해, 뭐.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자, 잠깐만. 시작하면서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뭐가 더 좋아요?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뭐 같은 팀인데 뭘 가르쳐주면 안 돼요. 지금 진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네. 시간 아무래도 없습니다. 이게 더 좋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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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알았어요. 콜라볼 세 개? 오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아니 뭐 심하긴요. 뭐야 이거? 저거는 자 바로 합니다. 아니 하나만 썼어야지 세 개 썼잖아.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만 나오는 건가? 저거 터트리 한 만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거 터트려도 만점인데. 뭐야 이거? 그러네요. 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냐뇨? 그러니까 사전 게임을 열심히 하셨어야죠. 야, 그래. 노잼. 초코 없애주세요. 초코. 어떻게 초코를 없애요? 초코를 같이 빠개줘야 돼. 그렇죠, 네. 이거 17,000점. 뭐야? 또 초코볼이 또 나왔어요? 올트볼이? 빨간색 엄청 많아. 빨간색 엄청 많아. 근데 뭐 맞닿는 애가 없네. 그래, 맞닿는 애가 없죠. 이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닙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26,000점. 내 눈엔 다 보인다. 이제 없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봐주리라. 자,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근데 초코맵이 짜증나는 게 내가 옮길라 그러는데 자꾸 초코가 생겨버리니까. 그죠. 초록색. 어허.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20초 남았습니다. 어디 뭐가 있는데요? 노란색. 아이템 빠르시네요. 그래, 가르쳐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애들 말할게. 네. 없어졌어. 없어졌어. 자, 안 보이죠? 녹색을, 녹색을 공략해야 돼요, 녹색을. 녹색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몰려있어요. 아니, 근데 저거를 부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생각 쓰지 마세요. 그리고 빨간색도. 아, 얘 초록색 뭐한데, 왜? 끝났습니다! 점수는요? 3340점! 절대 못 이길 거예요, 이건. 오케이. 이게 그냥 해도 저 정도 점수 나올 수 있나요? 힘듭니다. 자, 어서 도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네. 말 안 하고 합니다, 진짜. 네. 나 말 안 하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자, 그는.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4스테이지. 출발. 절대 못 이김. 이거 진짜 못 이겨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좋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3만 점 못 넘으시면 저희가 차분하게. 이기는 거죠. 네, 3만 네. 점 못 넘으면 네. 이기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3시가 네. 남아있죠. 그렇지, 이거야. 초콜릿을 다 먹었지. 뭐야, 잘못했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초콜릿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움직이는데 자꾸 이게. 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됐다. 없어. 하면 됩니다. 침착하게만. 없어. 잘못 됐다. 없어. 아싸. 들어갑니다. 초콜릿이 점점. 이게 뭐가 안 생겨, 이렇게. 당신을 향해. 미치겠네, 이거 진짜. 50%가 되고 있네요. 그 당신은 초콜릿. 점점. 이거 아이템이 나올 격이 안 나와, 이게. 아니, 저기 그렇지, 드디어 뭐가 좀 됐다. 우리 배고픈 나동현 씨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거.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점점 그는 초콜릿에 먹혀간다. 플러스 5를 계속 잘만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깨부술 게 없네, 진짜. 이게 많이 안 터지면 플러스가 네.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터져야지 플러스가 나오는데. 또 플러스 5, 그렇죠. 좋아, 침식당한다, 침식당한다! 그렇지. 초콜릿이 반이다! 자, 들어갑니다. 어우, 초콜릿 정말 무섭네요. 카카오의 힘. 플러스 5 나와라. 그렇지. 이거 뭐야. 어려! 아이템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2라운드는 저희의 승리! 이게 뭐야, 이게 아이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라운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대표자 한 명씩만 뽑아서 대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캔디 크러쉬사가 마지막 스테이지. 우리 151스테이지인가요? 네. 이거 누가 하실래요? 저는. 어떡하죠? 제가? 나연 씨가. 네. 오케이, 나연 씨가. 저희도 뭐 지우 씨가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네요. 자, 먼저 하세요. 네? 뭔가요? 아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돼! 오케이, 해보세요! 좋아! 나이스! 좋아요! 네. 151 스테이지 와서 네. 세팅하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위바위보는 못했으니까 게임이라도.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점수가 높게 나오면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 자, 미스터리 박스에서 어떤 미생 알 수 없는 미지의 물체가 미지의 물체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 지금 잘 터친다. 야, 이번 스테이지도 정말 어렵네요. 네. 저 중간에 있는 저 회색 저게 은색 저게 여러 번 터트려야 돼 터지거든요. 아. 그냥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진짜 까다로운 스테이지입니다. 엄청 어렵다. 그렇죠. 네. 현기증 나네요. 네. 이거는 그거만 누려야 돼요. 위에 새로 생긴 블럭이나 아니면 아래에 새로 떨어진 블럭 내에서는 반드시 세 개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빈 공간에는 또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저 블럭을 세 번 맞춰야지 저게 깨지거든요. 저걸 더 이상 빨리 나. 어, 더 이상 움직일 게 없어가지고 싹 갈렸죠, 판이? 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 아니야. 네. 어, 부쉈다. 그렇죠. 부쉈지만 한 번 더. 저게 안 움직여지네. 오른쪽 아래 초록색. 4700점. 보라색. 아, 네, 오른쪽 아래 보라색. 자, 30초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해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라색. 오른쪽 위에 보라색. 그렇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시나? 할 수 있습니다. 만점을 못 넘으시겠네. 기사에 생각할게요. 네. 오, 됐다. 어, 오, 뭐야. 뚫렸다. 어, 안 돼. 됐다, 지금부터야. 어, 자, 어,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안 돼. 자, 이제 시작이야. 나오나요? 됐다. 어떡하지? 아, 이거 역전각이다. 가운데 초록색 아래. 어, 잠깐만요. 만점 됐고요. 아, 그만. 어, 잠깐만. 어, 시간이 지금 5초 늘어났어요. 아래 봉지.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갑자기?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아, 못 먹었어요? 5초만 먹었어. 점수는요? 17,220점. 오케이. 좋아. 오,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네. 지시 와서 도전해 보셔야죠. 덤벼 보셔야죠. 네, 부담이 많이 되는데. 네. 지윤 씨 괜찮아요. 편안하게. 자,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급박하지 않게. 네. 어차피 시간 충분합니다. 네, 지윤 씨 뭐. 제발 이기고 싶어요. 너무 이기고 싶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너무. 이게 안 보이죠? 때랑 느낌이 다르네요. 너무 이기고 싶어요. 안 보여. 어, 진짜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좋아요. 그렇지. 네. 위에 보라색도 있다. 네, 저절로 맞춰. 오, 나이스, 네 개. 뭐야, 저거? 그렇지. 오, 오케이, 오, 좋아요. 오, 좋아요. 핸드폰 문제, 핸드폰. 나왔어. 오, 잘 봐. 그러게, 차분하게만 갑시다. 진짜 운이다. 어, 줄무늬. 어, 더 이상 줄무늬. 빨간색 줄무늬. 밑에 빨간색 줄무늬. 아, 아래로. 오! 어, 그렇지, 나이스. 아, 저기 아이템 되게 잘 나와. 좋아요. 아, 야, 좋습니다. 아이고, 아, 파란색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아, 잘 어, 녹색. 왼쪽 위에 녹색. 어, 그렇지, 나이스. 오, 좋습니다. 여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57초 남았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천천히 하세요. 이건 절대적으로 핸드폰 문제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뚫렸어요. 가운데 통로가 뚫렸습니다.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캔디들이. 뚫렸어. 망했네. 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죠. 야. 못한다. 저희 500을 버실 거예요. 비성길 정체가 한 번에 풀리는 듯한 이런 통쾌함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지시 오늘 아니, 밥 이건... 사세요. 9,000점 돌파했습니다. 아, 밥 정도 사세요. 이거 끝나고 밥 사! 아, 아, 이제 저희 어, 갈라고 나왔습니다. 갈라고 나왔습니다. 32,000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역전. 와, 이걸 또 아, 지시가 캐리를 하시네. 어쨌든 이런 흥분되는 경기는 정말 제가 이 대한민국 축구 보면서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진짜 엄청난 역전 경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럼 와. 사는 그 지우 씨가 데뷔트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네. 미스터리 박스를 옮겨오는 일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처음이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벌칙 바로 들어갈까요? 네, 지우 씨 미스터리 박스 옮겨주세요. 아, 저 진짜 이거 처음이에요. 어떡하지? 아, 그래요? 너무 떨린다. 오늘 처음 받는 건가요, 벌칙? 그쵸. 오늘 한번 그 지옥을 느껴보시죠. 살려주세요. 자, 두 분 일어나 주시고요. 이거 네. 어, 해보면 어, 장난 아닙니다. 무거워요. 이거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보이네요. 네. 안 봐요. 자, 과연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오픈 시켜주세요.
야! 이거는 왜? 진짜 너무하네!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있어요! 네, 팔, 네, 자, 팔 걷으시고. 왜 팔을 걷어야 돼? 자, 팔 걷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무겁다니? 팔 찍어야 될 거 살아있어요. 뭔데?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넣어주세요. 아니, 뭘 시간이 없어! 아니, 그러게 어딨어! 잠깐만! 이거 몰릴 수 있어! 잠깐만! 야, 몰릴 수 있어! 얘가 날 탔어! 와.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내가 안 됐고 만졌을 때 여기 안에 마인부가 들어 있었거든요. 네. 이상하네. 얘가 분명히 나 핥았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와, 아, 엄청나네요. 얘 전기 발생 안 시키죠? 그렇죠. 네. 전기 변정원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태도서관 지유팀 승리! 그렇게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배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녹화앱을 통해서. 아니에요. 네? 이제는 그만 참여하셔도 되니까요. 네, 저희가 알아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뽑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쳤어요, 지금. 이게 멘붕이야. 좀 맞아봐, 이거. 미안하다. 자, 어쨌든 태연소관 대전의 대배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